그럼 너 요새 놀고 있는 거야? 예, 잠시 재충전 중이죠. 빨리 일해야지. 해야죠. 누나 혹시 주변에 못 온 자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아! 너 연예인 매니저 같은 거 관심 있냐? 연예인 매니저요? 응. 관심 많죠. 왜요? 저기 이 선생님! 이 사장님 되게 계시죠? 뭐야? 계시걸요? 왜요? 아, 친구 동생 하나 소개 좀 시켜드리고요. 힐이에요. 블리딩 심해요.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예, 어떻게? 여기 노지원 선생님 댁 맞죠? 예. 아, 정진명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일 들어와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네. 정윤아, 차 한 잔 줘. 예. 앉아요. 네.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앉아요, 여기. 아, 예. 내 친구도 정진명이 있는데 동명이인이구만. 예? 저 천정명인데요. 천정명?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예, 그러신가 봐요. 아, 뭐 어쨌든 말이야. 한 실장한테 얘기 들었어. 아주 일 잘하고 유능하다고. 얼마 전까지 유동군이 일을 봤다고. 예? 아, 예.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예? 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 명쾌해서 좋구만.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투리를 안 쓰네. 씁니다. 쪼까 씁니다. 쪼까? 쪼매. 어? 25일부터 SBS에서 들어가는 주간 드라마 하나 있고. 아, 예. 25일부터 SBS에 들어가는 드라마가 하나 있고. 수첩에다 적지 그래? 아, 수첩이 없어서. 혹시 종이 좀 있습니까? 어차피 내일 방송 들어가면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럼 그때 메모해.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한 실장? 안 그래도 내가 그 친구 만나고. 뭐? 아니 그 무슨 소리야? 그 친구가 교통사고 나다니. 아니 내가 지금 그 친구 만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친구 이름 뭐야? 정진명? 아니야. 어쨌든 알았고 다시 통화하자고. 자네 누구야? 네? 한 실장이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왜 처음에 한 실장이 소개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랬어? 네, 저 거짓말이죠. 뭐? 친구? 자네 뭐야? 자네 누구야? 저 희진 누나 후배인데요. 아니 희진이가 누구야? 우리 병원 박간호사? 네, 근데 저 일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하든 못하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박간호사 후배라는 이 친구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죄송합니다. 아니 내 앞에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살다가 별꼴 다 하다 그러면.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하는 친구야? 예, 작년에 문화대 사학과 졸업했고요. 친구랑 벤처회사를 하나. 아이 시끄러워, 지금 통화 중이잖아. 예. 어 그래 얘기해봐. 예, 아마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나 본데. 애는 되게 성실한 애고요. 처음이라 일은 잘 못하겠지만 가르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가르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야, 박간호사 말이 들려? 예, 소리가 커서 조금 들리네요. 선생님 저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참. 그래, 좋아. 그럼 일단 한 달간만 일해보자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야? 아빠 새 매니저. 그럼 내일 방송국에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로 와. 예, 몇 시까지? 10시까지 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10시까지 오나요? 매일 올 필요 없지. 일이 있을 때만 오면 되지 무슨. 예. 그럼 일이 있을 땐 10시요? 10시일 수도 있고 촬영 있을 땐 새벽일 수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아, 저기 인사해. 예. 우리 애들이랑 처제. 어, 안녕하세요. 천정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모님이랑 따님. 뭐? 이 사람은 저긴 처제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럼 사모님은? 내 마누 죽었어. 그것도 모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어, 나 로즈앤인데. 아, 예, 선생님. 어, 나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CP 좀 만나야 돼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9시까지 좀 일로 와. 예,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 왜? 선생님 오시는 길에 저희 집 쪽으로 오셔서 저 좀 데리러 오시면 어떨까요? 뭐? 내가 자네를 모시러 오라고? 아,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 왜요? 아니, 방송국 갈 때 자기를 좀 픽업해주면 안 되냐? 싸가지가 없는 놈인가? 그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애던데. 아, 참. 안녕하세요. 왜 나와 계세요? 아, 빨리 다 늦겠어. 네. 뭐야, 날 들어 운전을 하라고? 아, 제가 나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손수 운전하신 줄 알고. 출발하겠습니다. 어. 드라이브가. 뭐야? 잘 운전 잘못해?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돼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늘 당장 가서 운전 연습부터 해. 학원 가서 연습을 받든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전 정명입니다. 어, 내 일 봐준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신지 혹시 PD님이세요? 아, 됐어. 요즘 뭐해요? 예, 특집 하나 준비생입니다. 어, 아우, 이제 술 한잔 합시다. 너무 격 좋은 거 같아. 아우, 좋죠.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연락 갑시다. 예. 노주현 선생님 매니저를 보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 시간 없어. 방금 인사한 사람 정현식 CP고 아까 인사한 CP가 사람... 뭐야 선생님? 취프 프로듀서란 말이야. 담당 PD 바로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어? 왜? 아, 저기 윤 PD님이 회상실에서 나오는 의상실 가발 그거 보셨는지 여쭤보라는데요. 아, 그거? 안에 봤는데 그거 좀 그렇던데. 너무 조잡해. 아, 그럼 따로 마련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보시겠어요? 글쎄. 누구예요? 어? 어, 사장님. SBS 사장님이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보자고. 예. 어디가 좀.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저 친구가 저... 안녕하세요. 새로 노주현 선생님 일 맡은 천정명입니다. 아이, 노주현? 아, 탤런트 노주현 씨? 예. 우리 선생님 좋은 배역 좀 많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네.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아이, 쪽팔려서 진짜. 아이, 아, 왜 그러는 거야? 어? 뭘 모르면 가만히 나 있든지. 누구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냐? 죄송합니다. 전 사장님한테 그렇게 인사해두면 선생님한테 좋을 줄 알고. 아, 그게 좋을 게 뭐가 있냐? 넌 또라이로 생각할 거고 나한테 개망신이지 그게. 아, 내가 챙겨서 진짜. 에이. 아, 여보세요. 어, 이국장? 아, 방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내 정말 챙겨서. 아니, 새로 일 봐주는 애가 전혀 경험이 없어서 뭘 몰라가지고. 안 그래도 내 주의를 주고 있는데. 아,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대신 말 좀 좀... 아닌데요. 사장님이 아주 재밌어 하시던데요. 네? 노주현 씨가 아주 재밌는 친구 데리고 있네 그러시던데요.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사장님이 언제 골프나 한번 치시자는데 내일 시간 어떠세요? 내일이요? 아, 내일 전 괜찮습니다만. 좋았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 자, 이거. 네? 어? 넌 골프옷을 왜 입었어? 예? 아, 혹시나. 저도 같이 필드 나가나 해서. 네가 필드로 해라가? 아니죠. 아, 혹시나 해서. 운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빨리 가자, 늦겠다. 네. 근데 골프장 어떻게 가죠, 선생님? 아, 일단 무조건 직진해. 네, 출발하겠습니다. 조심해, 조심. 예.
조심해, 조심.